교전의 10쪽 보시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고 오늘 할 겁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증거 하나를 알아봤었죠. 자, 해양저 확장설이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음향측심법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냈다고 했었어요. 음향측심법을 통해서 깊이를 구했더니 특이한 지형이 두 개가 있었더라 이거죠. 그렇죠. 바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산맥, 바닷속에 솟아있는 산맥, 해령, 그렇죠, 해령. 그 다음에 바다에서 매우 깊숙이 들어가서 마치 구멍처럼 보이는 곳, 해구. 그렇죠, 해령과 해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령과 해구를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누군지 뻔히 아는데 지금 여기 아니야. 자, 네. 그래서 네, 특히 해령 같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걸로 보니까 여기서 멘트 대류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양적 확장설을 내놨다고 했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제 변환 단층이었죠. 예. 네,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애가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구조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요 해양 지각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이제 변환 단층의 발견으로 첫 번째 증거가 됐더라.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증거부터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증거는 바로 해양 지각의 고지작이 측정입니다. 네, 자, 요 고지작이가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안 배우셨던 부분이 이제 새로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구과학에서.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어요. 고지작이 측정. 요게 여기 단어에서 나오고 뒷단어에서 또 나와요. 한 번 더. 또 나오는데 얘가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집을 아직은 안 풀어보셨겠지만 최고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 주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쉬운 문제인데 정답들이 참 안 나와요. 네? 아니 애들한테 알려주면 다 이해해. 근데 왜 정답률이 25%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참, 볼게요. 자, 일단 해양지각은 뭔지 다 아시니까 그죠? 이 고지작이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이거 저번 시간에 정의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옛고자의 지구자기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지구자기장이 바로 이제 고지자기가 되는데, 요거는 바로 이제 그러면 옛날의 지구자기장인데 옛날 지구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죠. 자, 옛날 지구자기장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제 암석에 기록된 지구자기장인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고지자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때 혹시, 초등학교 때, 자석 가지고 철가루 붙이는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자석. 네. 자석 가지고 철가루 붙이고, 그 다음에 자석을 밑에다 둔 다음에 종이를 올리고선 그 위에다가 막 철가루 같은 거 두면 왜 철가루들이 특정한 모양으로 배열이 되죠? 그렇죠? 지구 그 자석 모양에 맞게. 그래서 배열이 되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텐데 암석 속에도 그런 철가루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암석 속에도. 자, 그러면 암석이 보세요, 여러분들. 마그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액체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마그마 안에 있는 철가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그마 안에 있는 철가루. 이 철가루들이 아무렇게나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철가루들이 무질서하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됐다가 이 마그마가 점점 식으면서 이게 딱 굳어져서 암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암석에 그대로 남아서 딱 이대로 굳어버리게 되겠죠. 예. 이거를 우리가 고지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암석에 들어있는 철가루들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 당시 지구의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 요게 바로 고지작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정확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교재 1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자, 거기 처음에 용암이 쫙 뿜어져 나왔을 때, 흘러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화살표가 바로 여러분들 철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쭉 배열이 되어 있다가 딱 냉각이 되는 현무암이 되면은 당시 지구자기장에 맞춰서 딱 배열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된 상태로 딱 고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 모양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당시 이 암석이 생길 당시에 자기장 모양이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고지작입니다. 이 고지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낸 게 1950년대 중반의 일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해양지각에 있는 암석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고지작이를 마구마구마구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측정을 했더니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거 지금부터 볼게요. 그 내용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과서 15쪽, 교재는 11쪽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해령이 있어요. 우선 해령에서부터 양쪽으로 쭉 움직이면서 뭘 하냐면 여기 있는 암석들을 캐서 전부 고지자기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값을 고지자기를 쭉 재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이거를 D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나는데 안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그러더니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서는 여기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네. 그래서 또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기장을 내가 암석마다 쭉 해가지고 고지자기를 재보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일정의 화살표 방향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과학자들도 처음 봤을 땐 예상과도 굉장히 달라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지금 만들어지고 남석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지금은? 그치? 여기 해령에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암석이 새로 생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암석은 뭐예요? 화살표 방향이 지금 위쪽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위쪽 방향으로 표시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자기장 방향이 위쪽 방향일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장 방향.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기록된 암석들은 지금이랑 똑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이랑 똑같은 방향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고지자기가 표시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금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얘도 지금 똑같은 방향이죠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자극기라고 불러요. 정자극기. 자극은 자기장의 극입니다. 즉 북극남극이에요. 북극남극. 북극남극이 지금이나 똑같다 해서 정자극기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반대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이름을 붙여줬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반대라서 역자극기라고 부릅니다. 역자극기. 자, 그래서 보니까 해양지각의 고지자기를 측정해보니까 정자극기랑 역자극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죠.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정자극기랑 역자극기가 대칭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대칭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해령을 중심으로. 예.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줄무늬들을 보니까 이 줄무늬가 전부 다 해령하고 나란하더라 이거죠.
해서 이 과학자들이 요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해령하고 나란하게 나타나더라. 요 줄무늬가 전부 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 축을 중심으로 완전 90도로 이렇게 쫙 움직이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해령에서부터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요런 그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때? 여기서 지금 새로운 해양지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 해양적 확장설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게 두 번째로.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증거, 요 증거가 나오면서 해양적 확장설이 확실히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가장 결정적 증거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하고 옛날하고 북극, 남극이 반대인 경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북극이 남극 쪽에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N극을 딱 나침반에 딱 키면 지금 N극이 어디를 가리켜요? N극이요. 당연히 북극 방향을 가리키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남극. 그렇죠. N극이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뒤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요게 한 10만 년 정도 걸릴 걸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바뀌는데. 네. 내가 죽고 나서. 너도 없어. 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고지자기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뒤에 가면 조금 더 다른 내용들도 추가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이렇게까지 살펴보고 남은 시간은 저기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 자,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증거는 고지자기 측정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가장 결정적 증거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양지각의 특성을 측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네,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해양지각의 특성 측정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요 나이요. 두 번째는 두께. 이거 두 개를 측정한 겁니다. 네. 근데 나이랑 두께 이름만 보면은 굉장히 쉽죠. 그렇죠? 두께 그냥 이렇게 두께 재면 되는 거고, 나이 몇 살인지 보면 되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암석 나이 어떻게 재요? 그거 국어 비문학에 나왔는데요. 네, 없어요. 그래요. 암사는 거 있지 않았어? 맞아요. 그런 거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암석의 나이를 그냥 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대충 몇 살인지 내가 알잖아요. 몰라요. 자기 나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길거리에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복만 안 입고 있으면 내가 몇 살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못 잡죠. 그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되잖아요. 사실 내 나이도 여러분들 맨날 추정하는 거 보면 아주 범위를 넓게 넓게 잡으시던데. 그렇죠? 네. 얘기 들은 거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잡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네. 난리도 아니요. 자. 내 나이가 3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이 측정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서 나이 측정하는 기술이 이때쯤 돼서야 나옵니다. 1960년대 후반 가서야. 그러니까 과정은 되게 단순한, 과정은 좀 어려운데 결과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나이 몇 살인지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해양지각의 특성 측정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거기 교재 11쪽에 그림 보세요. 자, 거기에서 아주 간단한 결과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과가 나냐면 이렇게 해령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해령입니다. 해령에서부터 이 해양지각의 나이랑 두께를 재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두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해양지각의 두께를 재봤더니 두께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래. 네, 그새 또 부러졌어요. 망했네. 자.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이 점점 두께가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두께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까지 암석들의 나이를 재봤더니 나이도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요 결과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는 거죠? 나이가 적다는 거 얼마 안 됐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그렇죠. 0살.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야? 새로운 암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새로운 암석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해령에서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또 해양적 확장성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한 게 바로 또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께는 왜 두꺼워지냐면 여기서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오래됐을수록 쌓인 양이 많겠죠? 그러니까 많이 쌓이니까 여기가 더 나이가 저기 두께가 더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지만 암석이 요 해령을 중심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요. 가장 나이 많은 해양 지각 암석의 나이는 한 2억 살 정도 됩니다. 대략. 2억? 네. 저기 일본 근처. 거의 마리아나 해구 그쪽이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암석이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가서 맞아. 너무 가방에 앉아서 뭐 하면 되겠다고? 가방에 넣어서 그 집에서 보관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갈 수가 있을까? 깊이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거 볼게요. 네 번째 증거는 지진 관측이에요. 지진 관측. 자, 이 네 번째 증거는 다른 증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다 해령 근처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진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없어진다 그랬었죠. 그 없어진다는 증거를 이제 요 네 번째 증거로 찾아냈습니다. 지진 관측을 한 건데 얘는 어디에 지진을 관측한 거냐면 바로 해구 근처. 그래서 해구 근처에서 나타나는 지진들을 쭉 관측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관측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결과 나왔냐면 여러분들 교재 11쪽에 가장 아래쪽에 그림이 두 개 보이시죠? 네. 거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 목젖 같이 쓰는 거. 네? 목젖 같이 쓰는 거. 네, 맞아요. 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거기 오른쪽 위에 해구가 찍혀 있고 해구에서 빨간색 점, 그 다음에 노란색 점, 파란색 점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봤더니 오른쪽 밑에 진원 깊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진원이라고 하는 건 1학년 때 배우셨죠? 네. 네, 진원. 지진이 발생한 곳의 깊이를 우리가 이제 진원 깊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이 제일 깊네요. 그죠? 네. 300km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신발 지진이에요. 신발 지진. 신발. 네. 자,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해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점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을 해야 돼요. 반길이. 그치. 떨려야 되는데, 떨리려면 둘이 비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각끼리 서로 마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마찰이 뚝 하고 생기면 얘가 떨리고 그러면서 지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역까지. 근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땅은 당연히 위에만 있어야지 되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발생할 이유가 딱히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애가 해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비벼지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해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바다 쪽이고 여기는 대륙이에요. 육지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라는 거죠. 요 현상을 보면 뭐냐? 바로 해구에서 해양 지각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네 번째 증거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구에서 이쪽이 대륙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증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원 깊이가 증가하게 되고 이 진원 깊이 증가로 인한 것이 바로 요 파란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구에서 딱 해양 지각이 쑥 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해구에서
해양지각이 없어지는 것도 증명이 됐죠? 예. 자, 그럼 앞에 세 가지 증거로 해령에서 해양지각 만들어지는 것도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뭐요? 네? 해양지각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요? 해령에서. 해령에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왜 갈라져요? 그치, 멘트 대류로 갈라지잖아요. 멘트 대류가 뭐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 해령 부분은? 상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멘트 대류가 상승해서 만들어지고, 해구에서는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멘트 대류가 하강하니까. 그쵸? 그럼 어때요? 이거가, 이거를 통해서 해령에서 해양지가 만들어지고, 해구에서 해양지가 없어진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면 멘트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그러면, 보니까 땅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전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러면서 아, 이제 땅은 실제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게 1970년쯤에 확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선 이제 기간이 쭉 지나서 판구조론이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6쪽 교재는 12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 그거 혹시 지금도 활동하나요? 네? 지금도 활동하나요? 지금은 탈퇴했어. 무슨 활동이요? 지진 활동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 지진이요? 예. 지진은 항상 일어나죠. 우리가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하루 평균 지진이 20번 정도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그때그때 달라져. 네. 지금은 20분 정도. 그러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 판구조론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판구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내용을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해양적 확장설까지 봤을 때, 해양저 확장설이 딱 증명이 됐으니까 대륙이 움직인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다들 이제 아, 70년대 돼서는 1970년대 다 이제 대륙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연구를 조금 더 해보니까 대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판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걸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이 뭔지를 다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복습해 볼게요. 판은 같은 말로 뭐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암석. 그렇죠. 암석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네. 암석권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암석권의 정의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는 17쪽에 나와 있고요. 교재는 12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게 더 이쁘네. 자. 나중에 바꿔야 되겠군. 자. 네, 수능특강 4호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대륙지가 육지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바다에 있는 지각이라서 해양지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림만 보셔도 누가 두꺼운지 딱 감이 오시죠? 네.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5km 정도 두께를 가지고요. 여기는 평균 한 10km 정도 두께를 가져요. 그럼 10km만 뚫으면 되겠네, 그죠? 근데 여기 4km에 압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각을 아직도 아무도 뚫지 못했어요. 뚫으려는 노력도 지금은 이제 거의 포기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각, 요 부분은 이제 지각이 되겠습니다. 지각. 그럼 지각 밑에는 뭐예요? 그렇죠. 멘틀이죠. 자, 멘틀인데 여기서 판이 뭔가 했더니, 과거에 우리가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에서는 요 지각만 움직인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는 지각 밑에 멘틀의 가장 윗부분까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였죠. 그래서 요 지각하고 멘틀의 상부, 여기까지 합한 개념이 뭐다?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대륙이 아니라 대륙에다가 위에 멘틀의 최상부까지도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판이 움직인다 그래서 판구조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멘틀 대류설은 멘틀이 대류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멘트 전체가 대류를 하던가요? 아니고 요 암석권 밑에 일부만 대류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대류하는 부분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연약권이었죠. 그래서 이름은 연약권이 대류한다. 그래서 왜 굳이 판구드론이라는 걸로 새롭게 정립을 했냐면 요 암석권 연약권의 그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류는 멘트 내부에 있는 연약권이 하고 움직이는 건 대륙과 멘트를 포함한 암석권이 한다. 이게 바로 판구드론입니다.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판구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요 판의 경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교재 12쪽. 잘 보이시죠? 네. 보시면 돼요. 네. 안 되겠죠? 네, 요거는 중간고사에는 안 냅니다. 판의 경계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판 경계의 유형에 따른 특징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저기, 뭐야. 거기 보시면 판의 경계에서 A부터 제가 J까지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얘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의 경계들이라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작년에 조금 외우셨을 거예요. 다 까먹었죠. 아, 다 까먹었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어쨌든 참고로 보시고, 요거, 판경계 유형이 중간고사에 내진 않을 건데 이게 수능에는 가끔 내더라고요. 이거를 모르면 못 풀게. 그래서 제가 같이 넣어놓은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번 중간고사엔 이걸 직접 내진 않을 거예요. 예. 네, 걱정 마시고. 네, 수능엔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구조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판구조론을 통해서 대륙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알아냈죠? 그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예, 그게 이제 뒷단원 내용이고요. 뒷단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